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당연한 것을 그것도 이 부활절에 묻느냐고요? 2017년 4월 BBC 조사에 의하면 영국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46.2%인데요. 그 중에 25%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2019년 4월 20일자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 잡지인 슈피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독일 인구의 50.7%가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서 무려 46%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서조차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미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것이고 모든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부활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도 믿는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못 믿는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딱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요. 이들의 모습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시고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에 봤더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요, 부활의 모순점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져왔는데 그 내용이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온 부활의 모순점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가져왔던 게 바로 수혼법입니다. 수혼법이 뭐냐 하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자 형제 동생이 차례대로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미망인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세오경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모순점을 이론적으로 증명해내고자 주님께 이 수혼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미망인이 된 형수를 대신 돌보던 둘째도 대를 잇게 하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렇게 죽고, 넷째도 그렇게 죽고, 다섯째도 그렇게 죽고, 여섯째도 그렇게 죽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내려와서 결국에는 다 죽었는데,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 여자는 부활한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 못하시겠지.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진짜 날카로운 질문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나름 도저히 반증할 여지가 없는 질문을 자신만만하게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주님 앞에서 우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요, 일단 이성과 논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해보고 그런 후에도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실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거는 진짜 예나 지금이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있다고도 증명되지도 않고 없다고도 증명되지 않는 대상은 일단 없다고 본다라는 것이 이 논리가요,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무신론자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딱 그 논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서들 다섯 개 외에는요,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요, 25절에서 27절에서 모세오경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활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모세오경에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증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세의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시기였거든요.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부활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만 보더라도요,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22절에 보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음이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는 생식 기능이 없어지고 늙었어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애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100세 때 얻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정말로 자기 몸을 줘도 바꾸지 않을 그 아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 제단에 올려놓고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로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추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자식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일까요? 치매라도 걸려서 자식을 몰라봤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유는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에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신앙인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도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읽어도 믿음으로 읽지 못하니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사두개인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의로 여겨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으나 또 제사장까지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사람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지 돌보시기에 역부족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 중에서 가장 하시기 힘든 능력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 중에서요 가장 하시기 힘든 능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뺨을 맞고 주먹에 맞고 머리를 두들겨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 피 흘리심을 당하셔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당하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말없이 그냥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능력과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능력과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권고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 길을 놓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요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쁨 없이, 평안함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부들부들 떨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걱정에, 가족 걱정에, 가족의 건강 걱정에, 세상 걱정에, 진로의 걱정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걱정 때문에, 죽음 걱정 때문에 하루도 걱정 없이 살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주님께 알리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한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또한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 현세에 대한 만족이 너무 커서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도 없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혹시 이성적인 판단과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사고에 빠져서 알량한 지식에 빠져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부활신앙에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줄 모르고 의심하며 교만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아직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 밤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였습니다.
그들이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 자신이 산자들임을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느꼈기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하였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걱정 근심 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어디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고 산소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결이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박히신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고 주님이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맛보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 훗날에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맛보는 부활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살아계신 주님께 두고 산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며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거듭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산소망도 없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죽은 소망만 가지고 살아야 하니 이게 얼마나 한숨만 나오는 삶이 되겠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한숨 나오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끊임없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무지한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무지한 사두개인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거듭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 되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소수가 정말 적다고요. 그 숫자가 정말 적다고요. 오죽하시면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세상 풍조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무너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 한국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 문턱을 넘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문턱 앞에서만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 길을 그냥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작 노아의 식구 8명입니다. 인자의 이맘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Born again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살고 계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비끼지 않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걱정 근심을 달고 살시지는 않습니까? 건강 걱정에 진로 걱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 걱정에 끊임없이 죽을 것 걱정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부활신앙으로 그냥 잠자는 자들이 될 뿐입니다. 썩어질 몸이 죽어서 썩어져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이 있으십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른손을 내미십니다. 이제 그만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문턱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원수 같은 저희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그 은혜와 사랑, 이제 놓여져 있는 그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되는데 그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딴 것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정욕과 쾌락에 탐심을 두고 열심히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세상 풍조에 왔다 갔다 하며 살아왔던 지난달의 모습들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잡은 손 꼭 놓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날마다 힘되시고 능력되신 은혜 부어주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그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을 크게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인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